안전에 관련된 문제 잘 맞춰줄 수 있죠? 좋아요. 그럼 내가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, 화재 안전 관련 문제.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? 먼저 불이야! 라고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린 다음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.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쉽게 맞춰주세요. 좋아, 이번엔 내 차례다. 잘 들어라 지구의 꼬맹이들아.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지?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직접 닮아왔어요. 반장님, 내가 한 문제 더 내야겠어. 어? 좋아. 네가 어떤 문제를 내든 우리 지구의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을걸? 맞아. 이번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. 잘 들어라, 지구의 고민들아. 사람이 숨을 쉬지 않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지? 다섯 글자! 술 먹은 벙어리가 됐고. 다섯 글자! 뭐야? 맞았어! 숨을 쉬지 않거나 의식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이 녀석들은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걸. 친구들, 우리 안전벨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도와줄 친구 있어요? 다가와요 친구. 친구는 몇 살의 이름이 뭐예요? 몇 살이에요? 여섯 살. 자, 저 친구에게 큰 박수 주세요. 자, 좋아요. 저 친구는 지금부터 안전맨과 실천이 그리고 잭잭이와 함께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지구의 친구들도 앞에서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면서 꼭 배우도록 해요. 알겠죠, 친구들? 네, 좋아요. 친구, 안전맨처럼 무릎을 꿇고. 네. 자,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 환자를 발견했을 시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 실천은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한 번 더 크게! 네,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. 실천이 찍찍아! 괜찮아? 찍찍아! 저 친구,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? 큰 소리로. 한 번 더! 네,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30번의 심장 압박을 시작할 거예요. 환자의 가슴 정중앙 부분에 양두 손의 깍지를 껴서 그대로 올려줍니다. 네, 이 부분에 올려주는데요. 조금 더 뒤로. 그렇죠. 자, 이 상태에서 30번의 심장 압박을 시작할 건데요. 지구의 친구들도 다 같이 손 모양을 따라해 보면서 큰 소리로 숫자를 외쳐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더 세게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더 세게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조금 더 세게, 스물하나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른! 네, 잘 짚어주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턱을 들어 올려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왼손 올리고 턱을 들어 올려주세요. 쭉, 쭉, 그렇죠. 자, 이런 식으로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한 다음 왼손 엄지와 검지로
환자의 코를 정확하게 막아줍니다. 왼손 엄지와 동시에요. 네, 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 막아주세요. 정확하게. 네, 자, 그리고 입에 입으로 인공호흡을 두 번 실시해줍니다. 자, 숨을 후 불어넣어주는데요. 네, 한 번. 자, 한 번 더. 두 번. 네, 잘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30번의 심장 압박과 두 번의 인공호흡을 119 구조대원 아저씨가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잘 알겠죠, 친구들? 네! 네, 수고해주신 우리 정석 친구에게 큰 박수 주세요. 자, 정석 친구 일어나고. 자, 그리고 수고해주신 정석 친구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. 고마워요. 자, 지금 친구들, 친구들도 숨을 쉬지 않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심폐소생술 잘 할 수 있겠죠? 네. 어떠냐, 사금에? 심폐소생술까지 해낼 줄. 힘이 빠져나가고 있어. 힘이 빠져나가고 있어. 정말 고마워, 실천아. 그리고 정말 고마워, 잭제가. 그리고 지구의 친구들, 정말 고마워요. 이 지구에도 이렇게나 많은 안전의 힘이 남아있었네요.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고면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. 앞으로도 그 마음 꼭 간직하고 안전을 잘 지키길 바랄게요. 저 잭잭이도 안전한국에 돌아가서 안전을 잘 지키도록 할게요. 나도 지구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게. 실천아, 이건 너한테 줄게. 어? 안전 파워 팬던트? 그건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어. 실천이 네가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구에 도달하는 안전의 힘을 터뜨려주길 바랄게. 알았어, 고마워. 안전만 아프네? 기분이 이상해. 갑자기 안전을 지키고 싶어졌어. 뭐라고? 술 거짓말 하지 마. 그럼 신호등을 건널 땐 어떻게 건너야 하는데? 신호등? 어. 우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좌, 우를 살핀다. 그리고 바람 불 때 손을 들고 건너는 거지. 오! 이제 선생이 아니라 무사고맨이네? 좋아. 그럼 우리 무사고맨과 지구의 친구들과 다 같이 큰 소리로 안전을 지키자라고 외쳐볼까? 그래. 친구들, 준비됐죠? 자, 하나, 둘, 셋! 안전을 I'm sorry.
주실까요? 우리들의 안전을 주실까요? 재밌게 봤어요? 네! 공연 재밌게 봤어요? 네! 네! 감사합니다. 저희 공연은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저희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저기 뒤에 있는 큰 건물로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 공연에서 직접 통했던 심폐소생술을 소방관 대원님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뒤에 여러분들의 신비한 마법의 세계로 인도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버블쇼, 뭐 여러가지 주파수 등 여기 댄스 페스티벌에 여러가지 많은 유익한 공연들이 있으니까요. 자, 열심히 재밌게 즐기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공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어린이 안전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